배틀 체이서즈 나이트워. 야, 생방송 반년 만이네요. 그동안 계속 이제 녹화 영상만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반년 만에 켰고요. 오늘까지 딱 가을 세일이기 때문에 RPG 게임 위주로 몇개 사놨습니다. 즐겁게 즐겨보죠. 어제 병원 예약 다녀와서 오늘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오늘 좀 오래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죠. 오, 이렇게 하면 되나? 뭐야?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위대한 전사이자 지도자 아르무스가 사라진 지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르무스는 신조체 움직일 수 있는 무한한 힘의 힘을 담긴 유물인 힘이 건드리스를 남겨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 걸리도 뒤에 남겨두었죠. 걸리는 아버지 건틀릿을 발견하고 자신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만들어줄 여러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 그리고 위대한 수호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논란이 현명하고 위대한 마법사이며 독설과 재치를 보유한 자입니다. Of her greatest defenders. Nolan, the wise and mighty wizard. 놀란의 신비한 동료 칼리브리토는 강대한 전투 골렘입니다. 아, 이게 전투 골렘인가 보네요. 요거 요거. 가슴 초록색이네. 검사 게리슨은 아라무스의 동료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라무스의 유일한 친족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아, 얘구나. 얘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만큼이나 빠르게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도둑 진홍의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걸리아가 가진 건틀릿의 힘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걸리를 보호하며 중앙대륙까지 여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의 마법과 기술을 연료가 되는 마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던 놀라는 친구들을 초설딸 섬으로 알려진 신비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한때 마나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섬으로 말입니다. 아,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 섬에 다가가자 일행은 이 지역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그렇게 적은 이유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섬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축으로 썼나봐요. 힘의 건틀릿을 가진 힘의 건틀릿을 가진 이제 영웅의 딸 걸리가 주인공인가 보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고요. 뭐 이거 다 올라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넘길 수가 있네, ESC로. 안 넘겼습니다. 야. 한글화 되어 있죠. 스팀 한글화예요. 오, 법사님. 모니카 이미 내려갔네요. 오,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전서에서는 장비를 강화하거나 인벤토리를 열거나 일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 브리터, 게리슨.
다른 둘도 같이 왔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아, WASD야? 클릭이 아니라? 오, 공격해. 스페이스 바로. 이거 횟수 제한 있다.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제 봤네. 체력이 반피예요. 숨겨놓은 거 없나? 자네들. 꼬꼬마가 주인공이야. 여기 있다. 골렘. 강화 골렘. 깨어났군. 괜찮냐? 몇 시간이나 기절해 있었어. 날 구하려고 뛰어내렸었지. 어떻게 안 죽었어? 논란이야. 논란이 포탈을 열어서 상처가 없었어. 논란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나머지들은 게리슨도 포탈로 떨어졌고 모니카는 논란과 함께 실종됐어. 게리슨 이미 찾고 있어. 넌 괜찮냐? 시간 없어. 괜찮을 거야. 치료 좀 해. 그 다음에 게리슨에 가자라고 합니다. 파티원 교체. 파티원마다 고유한 던전 기술이 있습니다. 작전 능력을 변경해 저장 능력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해서 파티원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ZX로 교체하네요. 던전 기술이 활력은 파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칼리브 리터로 교체해서 파티를 치유해 보세요. 스페이스바. 오. 오호. 영키가 인벤토리네. 오. 만화 약병. 안 써. 아까워 보여. 이 배도 떨어져 있고 말이야. 쭉쭉 가자.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롤. 일로도 갈수 있고 절로도 갈수 있는 거야? 어디가 길이야, 그러면? 일로 한번 가볼까? 위가 길이지 않을까? 여기가 숨겨진 길이고. 오케이. 방금 약간 이제 저 시간이 가야지 먹어지는 그런 건가 봐요. 난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영상 방식을 좀 바꿀까 하거든요. 약간 풀 버전으로 하나 올리고 편집한 거 따로 올리고. 어차피 생방송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업로드 할게 아니라 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편집을 하니까 게임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게임 할 시간이 없어서. 이건 뭐야? 뭐야? 아, 턴제 게임이야? 턴제였어? 복부강타. 14의 피해를 주고 가르기를 적용하여. 너 니가 더 빨라. 디자인적으로 얘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세트 동안 물리 피해를 10 증가시킵니다. 가충전을 10 생성합니다. 다음 턴까지 모든 피해가 40% 감소합니다. 복부강타 때리죠. 배빵 한번 갑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방어. 얘도 가충전이야? 가충전이 뭔데? 기계팔 같은 거라 그런가? 건틀렛? 잽. 고유 스킬이 아니라 평타인가 봐요. 저 잽이랑 저게 복부강타가. 야, 센데? 1대1이면 적겠는데? 능력은 뭐야? 아, 이게 스킬이네. 이건 이제 공짜고 공격 방어고. 잠깐만, 가르기가. 가르기가 적용돼 있는 거야? 지금 방어력 감소가 돼 있는 거네요. 말수, 아이템, 도주. 말수합시다. 왜 기다려? 왜 뭐야? 이거 뭐? 잠깐만, 매우 빠름. 즉시. 아, 이런 게 있네. 보호막을 걸어줍니다. 이거 데미 44였죠? 아닌가? 50, 59 들어갔네. 바위나 던집시다.
오 강해. 야, 겁나 세 보인다. 팔 게틀링이야. 매력 있는데 골렘 마음에 들어.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잘됐어. 요즘 아파서 계속 피지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턴제 게임이면 다행이야. 닥소울 로드스론 그때 안 깼으면 평생 못 깼을 거야. 건강할 때 깨야지. 로딩이. 게리스는 모니카와 논란을 찾으러 북동쪽으로 갔다. 게리스는 먼저 갔는데 엄청 아 몇 시간이라 그랬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괜찮을 거야. 서두르자. 알았다. 뭐 어쩌라고. 여기가 돌아가는 거고 일로 가는 건가 보다. 아 WSD로 W 아 좋아요. 저기 가서 아이템 먹고 가죠. 뭐야 이건. 조사한다. 이 부분에 흐릿한 글자가 적혀있다. 탈론 교차로 동쪽을 가리키는 판자엔 하이레이크 마을이라고 적혀있고 그 위엔 이젠 아님이라고 분신전하게 새겨져있다. 손상이 심하다. 이젠 아니다. 마을이 있었었다. 이 키가 확인키네요. 일로 가서 얘부터 잡아보죠. 아 이렇게 싸우는 거야? 장르를 이해할 수가 없구만. 가르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써도 안 통하는 거네. 체력 회복도 안 되네요. 한 때리시고요. 가르기. 바이나 던져볼까? 얘가 좀 편하다. 얘는 뭐가 있어야 쓸 수 있고 그런 게 없네. 바로 던지네? 야 겁나 무식해. 힘의 건틀릿. 재밌을 것 같은데 잘 짜여져 있나봐. 스킬 풀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아 뒤쪽엔 뭐 없었나? 아, 없었고요. 완전 없었죠. 뒤로 돌아갈 수도 있네. 여기 먼저 갈걸 그랬나? 저기서 온 거였나 내가? 아니겠지. 그 배 모양이 있는데 나는 그 배 표시가 있는데 싸웠잖아요. 아닐 겁니다. 그런 걸로. 아 왜 네가 먼저 때려. 아 잠깐만. 아 일단 이거 때려봐. 너 왜 이렇게 빨리 때려. 아까는 뭐 아 얘가 그냥 속도 때문에 다음 턴이 더 빨리 왔나 보다. 저 쿨타임까지 포함해서 때립시다. 만화 좀 아낄까? 만화도 소비되면은 그런 것 같으니까. 아 과충전이 만화 회복이구나. 아 뭔가 했는데 과충전이 만화였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배까지 간 건가 보다. 그리고 딱 지나서 이렇게. 아 아이템 내놔. 베일의 정찰병 튜닉. 아 근데 그것보다 이게 골렘 스킬로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죠? ZX 스페이스 안 통합니다. 튜닉이나 보자. 아이템 창이 이렇게 돼 있네요. 딱히 뭐 여기 있다. 공격력이 감소해. 마방 지구력. 아 공격력 감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입어. 지금 골렘은 못 입죠. 골렘은 옷을 아예 못 입나? 뭐 부품 같은 게 나오나? 야 오랜만에 새끼 마니까 재밌네. 아우더드랑 그 달빛 조각사 이후로 처음이죠? 달빛 조각사는 모바일이었으니까. 스킬로 잡을까? 어차피 회복 된다는데 뭐. 스킬 쓰면 다음 턴이 돌아오기 전까지 약간 이제 스킬 딜레이가 소진이 되나 봅니다. 엄청 튼튼해. 배빵.
야 너무 호쾌하게 때린다 야. 마음에 드는데 역시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좋아야지. 스팀 게임인데 이거 먹으러 가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어부? 아 이번엔 W키로 가네? 볼까? 어디다 쓰는 건데? 재료야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약밖에 못 먹네? 덤벼. 어 게리슨이네. 야 두 명은 오반데요? 잠깐만요. 두 명은 오반데? 방어 한번 할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방어하면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왠지. 골렘은 튼튼하니까 내가 방어구 바꿨어도 내가 합시다. 보호막? 보호막이 이 정도다. 체력에 비례해서. 표시가 나네요. 체력이 많으면 보호막 수치가 이제 더 작게 표시가 되겠죠? 싸울까?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네? 가르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잡으려면? 아 뭐야? 좋아. 아 안되지. 어 튼튼한데? 옷 하나 바꿨다고? 이 그대로 방어력 10이 그냥 올라가 데미지가 10이 줄었나봐. 알 수 없이 이거 바위 파편으로 죽지 않을까? 아 이게 좀 부족할라나? 이제 때려 그냥. 아 이거는 또 옆에는 안 맞네. 아 근처 대상에게 8피에 써있구나? 잽. 좋아요. 야, 뭐 싸움 밋밋해. 법사가 없어서 그런가 봐. 게리슨 저장 좀 하자. 저장 있냐? 저장하고 게임 종료. 저장하고 메뉴로. 무사히 다행이야. 우리를 위해 대포 포격을 막다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어, 결과는 더 이상했을 거야. 용감해. 우린 아직 건틀렛에 대해 잘 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 게리스는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도적이랑 법사는 찾았어. 아까 설명에 나온 마을이네요. 모니카 놀래 살아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갔을 거야. 둘 다 살아있을 거야. 네가 맞아. 찾아보자. 게리슨 합류했다. 능력치 같은 거 어떻게 보지? J 같은 걸로 볼 수 있나? 아 이게 다 목록이구나. 일치 던전 기록서. 낚시요? 아 파티 여기 있네. 볼까? 공격 68, 60, 92 딜러야. 그렇지. 약간 모자랐거든 얘네들 뭔가 느낌이. 방어력이 중요하네. 방어력이 올라간 게 크네 지금. 10 올라갔었죠? 엄청 올라간 거였네. 10 올라간 거 맞지? 어, 10 올라간 거네. 지금부터 10이 올라간 거네. 아, 됐어. 오케이. 아우, 정신없어. 안 입은 거였구나. 근데 공격력 내려갔다 그런 거야? 트제비아 장군이 지난밤 최전선에서 귀환했다. 어둠 속에서 아탈한 탓에. 괜찮아 보인다는 건 말고 장군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본 사람이 없었다. 다른 곳의 전쟁은 전초기지 에도 회생을 요구했다. 베테랑들이 빠져나가면서 방어가 느슨해진 것이다. 나는 레이브나트가 지난밤 순찰 제도 돌고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지금 항상 게으른 부류가 덥다. 트제비어 장군은 다시 한번 지휘를 맡은 만큼 변할 것이다. 칼로토스, 잠깐만요. 오랜만에 생방송이니까 반년 만인데 제대로 나가고 있나 확인해야지. 채팅창만 따로 띄워놨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반년 전에 채팅창을 따로 띄워놓으면 채팅이 안 올라갔거든요. 아 있네. 채팅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안뜬 거네. 헐 신기하네요. 디소체2 접으셨나요? 도박킴님입니다. 일하러 다녀올게요. 체이스 모식이 아니었나? 아 채팅창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 나오고 있었구나. 활성화가 됐습니다. 채팅창만 띄워놓으면 활성화가 안 되나? 뭐야 시점 초기화 뭐야? 베일의 숲. 가자 이번엔 새로운 몬스터네요. 너희들이 끝이야? 뭔 소리야? 배빵 넣어. 지금 마나가 부족하다. 쭉쭉 올려야 된다. 아, 마나 옆에 적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일반 액션 사용 시 과충전은 마나 대신 소모되며 특정 능력에 보너스 효과를 줍니다. 아, 마나가 아니라 마나 대신 사용되는 거야? 이걸 이제 알려줘? 전투 종료 시 사용되니까 빨리 써봐라. 잠깐만 좀 보자. 21의 피해를 주 과충전 15. 야, 굉장히 효율이 좋네요. 과충전 15면. 얘는 얘가 더센 거야. 레벨이 더 높은가 봐. 대상과 근처 적에게 18의 피해를 줍니다. 이건 전체. 파티원 신속히 증가하며 34 피해를 준다. 빠름 같은 게 있죠. 매우 빠름. 과충전 40을 소모해서 44의 피해를 줘. 과충전 하나당 추가 피해를 준다. 과충전으로만 쓰이는 기술이네. 그럼 그냥 마나를 써서 때려야겠다. 그냥 아싸리. 나도 좀 때려. 셋이니까 금방 잡겠지. 너좀 느리다? 어려운 전투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둬라. 야, 근데 이거 무슨 시청자 수도 안 뜨고 뭐 방송 왜 이래? 어찌됐건 하죠. 레벨 차이가 나네요. 게리슨 오는 길에 나오는 몬스터 다 잡았는데 근데 왜 레벨 차이 나? 뭐야? 뭐야 치사하게 혼자서만 높아. 지금 사냥만 계속하고 뭐 마을도 없고 지금 들어갈 데도 없네요. 위 아래인데 뭐 아래 먼저 가자 가까우니까. 아 조사 먼저. 도로 표시판 한쪽으로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함스웨이 미개척지 계속하세요. 덩치 안마 킬러다. 하긴 킬 기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보호막 있고 얘는 힐 있는데 얘는 그냥 딜만 넣네. 저기 둘이니까 하나 일단 제거를 하죠. 에너지 아껴두라니까 아껴둡시다. 스킬 좀 보고 싶은데 전사님 아껴두라는데 레벨 제일 높은 선배님이 아껴두라는데 아껴둬야지. 너 10이지 지금. 그러면은 5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이제 과충전 덕분에. 어디 보자. 얘 줘. 너는 바위 투척하면 이제 0인 거고. 그냥 때려. 죽이지 마! 오. 좋아. 이해했어. 자연의 혜택, 전율의 철권. 오. 그래서 적국지가 초록색이구나. 힐 해준다고. 약간 그 메가맨의 제로 같네. 더 멀리 탐험하기 전에 그곳 먼저 들려야 할지도. 브리토 말이야. 마을 먼저 들리자. 마을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마을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잠깐만. 마을 어떻게 보는 거지? 일단 내려갈 건데 나는. 아, 개치사하네 이거. 자유도 없네. 쓰레기 게임이고요. 뭐야?
아, 레벨업해서 다 찼나 보다. 전율의 철권 볼까? 어, 데미지가 높은 거네요. 어, 데미지가 엄청 높네. 일단 때리시고요.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뭐야? 자연의 혜택. 3턴 동안 아군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받은 아군이 체력이 치유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도발 같은 거 걸고 그 녀석한테 걸어줘야겠네요. 누가 뭘지 어떻게 알아? 세 턴인데. 아, 전투가 좀 길어져야지 내가 가충전 맛을 볼 텐데. 잡아버리니까 아, 찝찝해. 이거 난이도 설정도 없었네요. 턴제 게임인데 보통 있는데. 사람을 안 보여. 사람 어디 갔지? 소빙에서 숨겨보자. 어, 뭐야? 여건? 뭐야?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근육 뭐야? 물건 살펴보기. 악마의 척추 트리플. 이거 필드에서 먹어도 전투 들어가면 유지가 되려나? 몇회 동안? 약간 이제 디비니티처럼? 딱히 뭐 먹고 싶은 건 없네. 회복도 하고 싶지 않고. 아이템 판매 좀 해볼까? 여행의 외투. 어, 가져가. 다른 거는 모르니까 내버려 두겠습니다. 어, 이게 메인이고 이게 서브라는 뜻이겠죠? 서브 먼저 보죠, 그러면. 메인 하면 진행될 수도 있으니 강제로. 아, 위치상 아닌가? 아, 메인이 뭐 옆에 있으니까 메인을 보고 시간을 주겠지? 서브를 할수 있는? 아, 용광로가 아, 널려 있는 금속 가공 도구가 이거 대장장이의 대장장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대장장이 맞습니까? 내 놈 누군데? 초면에 거칠구만. 빨리 배우도록 하죠. 버림받은 섬에 살려면 낙하산이 두꺼워야지. 자네 해머가 보기보다 쓸만해야 할 거야. 이거 어떤 곳인지 묻냐면 어떻게 왔냐? 아, 비행선 착륙함. 너희 습관과 해적이 아니야. 도적단이지. 원래 헛바람만 잔뜩 든 망나니들이었는데 요즘 들어 정말 골칫덩이가 됐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 조직적이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친구들이 실종됐어. 놈들과 대화를 해야겠어. 오. 놈들은 도움이 안 되면 후회할 거야. 놈들의 기지가 아래쪽에 있을 거야. 얘기해보자. 그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요.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보라는 건데, 위는 이제 아예 못 가네? 진행이 안 되면 못 가게끔 막아놨나 봐요. 여기는 갈수 있네요, 또. 일단은, 아이템 사야죠? 외형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오두막으로 향하는 문이 잠겨 있다. 안쪽 기계를 만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 기계 소리는 나지만 반응이 없다. 욕설이 들려온다. 골렘이 부셨죠? 전투 골렘이라니 매력적이구만. 그만 두드리고 저리 가. 아, 뭐야? 퀘스트가 아니었어. 이게 무기 상점 아닐까? 아, 이게 무기 상점이잖아. 보니까 디자인 보니까 대장간인데 저건 뭐야 그럼? 아, 무기 같은 거못 사네 지금 아예? 아, 뭐왜 이래 이거? 아, 조화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먼저 변이든 야수. 비스트 마스터 라하. 비스트 마스터야? 니가 비스트인 것 같은데 그냥? 새로운 얼굴에 모험가들이 납치했구만. 경험 꽤나 있겠지. 나름대로. 검을 지는 모습을 보니 나와 같은 분이 아니겠구만. 내 상대는 조금 야생적인 놈들이거든. 아,
비스트마스터야. 내게 썰 만한 가치가 있는 적은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이지. 이 섬은 그런 놈들이 많고 말이야. 슬라임이랑 박쥐들, 그 진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해. 야, 혼자서 슬라임보다 센걸 잡나 봐요. 우리가 찾는 건 사냥감이 아니라 잃어버린 친구들이다. 구출 임무는 아니더 섬에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 이 괴물 도감 일지를 가져가. 네가 써온 괴물들이 기록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괴물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될 거야. 오! 충분히 오래 살아남으면 내가 더 쓸만한 시험을 준비해 주지. 너희 친구들 찾을 때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올드처럼 빠르게 떠날 거야. 그말 전혀 들어봤지. 죽지 말라고 모험가들 좋은 사냥 되시오. 오, 어떻게 해보는 거지? 아, 이거구나. 장난하냐? 도감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 아, 이만큼 죽여야지 볼수 있는 건가? 잠금 해제, 능력치 세부상. 아, 그렇네. 이거 두 개는 뭐야? 뭐가 공개된 거야? 아, 위치랑 서식지인가 보구나. 아, 그럼 지금 필요 없는 거네? 너는. 너도 부족하고. 아, 지금이 세 마리를 죽인 거고 한 다섯 마리 죽여야 되나 봅니다. 개 쓸모 없죠? 그 정도면은 포켓몬이야, 뭐야? 문에 기름칠된 가고일로 잘 만들어진 표지판이 걸려있다. 표지판 이렇게 써야 돼. 점심 식사 중. 바닥으로 간다. 비밀의 책. 마법부여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바닥 뜯은 거 기억한다네요. 기억하던가 말던가. 물건 좀 보자. 무기를 줘? 지구력을 올려준다. 이칼의 주인들은 더 많은 보물을 골드가 20% 상승. 야, 뭔가 올라가는 폭이 미쳤는데? 데미지야 이거? 저 은색이 돈인가 보다. 아, 골렘 장갑. 적중 시 간통 마법 피해를 줍니다. 연소. 골드 추가. 저 은색으로 된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화폐보다 훨씬 비싼 건가 보네요. 아, 아닌가? 뭐야 이게? 설명이 없어 이놈의 게임은. 야, 그냥 돈이 아예 없는 건가? 잠깐만. 저 은색으로 된건 다른 화폐인가? 아니면은 이 금이 한천개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건가? 뭐, 알 수가 없네, 이거 뭐야? 내려가기 전에 슬라임 잡고 갈까? 이벤트 보면 젠될지도 모르니까. 그럼 한번더 잡을 수 있죠? 극한의 이득 중. 딱히 세거나 그래 보이진 않는데? 평소보다? 도적을 잡고 오면은 아까 그 비스트마스터가 말한 진짜 야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잡고 갑시다. 한 바퀴. 아, 느려. 지금 스킬을 시전했죠? 쓰기 전에 죽입니다. 죽을라고 어디서. 평타 한 바퀴면 다 죽네. 가충전 있으니까 회복 하나 줄까? 일단 넌 때리고. 어차피 2턴이면은 스킬 쓰면은 얘가 때리기 전에 때릴 수 있겠지? 빠른 거 때리면은? 빠른 거 한번 때려봐. 아, 다음 턴이네? 아이씨. 아, 그냥 때려 그러면은. 아. 아, 얘도 스킬 쓰네. 오버킬. 아, 오버킬 하면은 경험치 추가 줍니다. 아, 내가 오버킬을 안 해서 레벨업을 얘랑 차이가 나는 건가 보다. 아닌가? 아, 하여튼 고맙고. 아, 여기 잠겨 있네. 입구에 다 잡자 그러면은. 잡고 내려가자. 극한의 이득 중이야. 잡고 내려갈 거야. 한 바퀴 돌리면 잡네요. 어이, 체력 공개됐죠? 타격감이 좋네요, 게임이. 턴제 게임인데. 이런 걸 원했거든요. 사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블리자드 게임도 하스스톤이 타격감이 제일 좋잖아요? 원래는 이제 디아블로2 질딘이었던 것 같은데.
오리지널 때 산 거 때리는 거 보고 지릴 뻔했죠? 쾅쾅 때리는 거 보고. 아 뭐야? 포격이다. 물러서. 동쪽 산마루에 포대 진지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위험해. 딱 여기까지 파밍하라고. 어, 위는 여기까지. 요즘은 전장이라는데 저도 전장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4등 해도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길래. 응요. 아, 레벨업을 안 하니까 좀 심심하다 게임이. 바위 투척이 매우 빠름이니까. 아 여기 나오네 스킬 누르면. 그럼 미리 때려둘 수가 있네 이거 해두면은. 이걸로 바위 투척 해두고 평타 때려서 잡자 얘부터. 아 거미가 스킬을 쓰는구나. 아 일단 얘 잡아. 뭐 어쩌라고 스킬 쓰단 말다. 얘부터 죽여 몰라. 좋아요. 아이 그걸 데미지라고 이씨. 그래서 강철 골렘한테. 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겨도. 형님 동료를 찾아줘야지 힘이 생기겠다. 빨리빨리 먹어서. 문학기는 뭐야. 열쇠가 없어 못 여네요. 어, 진행을 하고 가야 되나 봅니다. 아, 잘 왔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레벨업 하지 않을까? 아, 이거는 뭐야? 포탈이야? 웨이포인트인가? 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골렘이요? 아 그렇네. 약간 제 취향이 맞네요. 묵직묵직한 게. 개인적으로 마법사를 좀 보고 싶은데 역시 턴제 게임의 꽃은 마법사 아니겠습니까? 마법사의 맛을 보고 싶은데 저기도 막혀 있으니까 이거 먼저 가죠. 막힌 거 먼저. 슬라임이 먼저네. 그러면은 슬라임을 죽이고 일단. 야 강하다. 한방 나와주니? 아 수준. 바라지도 않았다. 신속증가? 야 뭐야 신속증가 쓰고 바로 스킬 쓴 거야? 미친놈이네. 야 저기 너무 약해서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못 가는 게 맞나 보네. 쇼컷인가 보다. 절로 이제 진행하는 거는 여기를 쭉 돌아서 도적을 잡고 올라가는. 그게 아닐라나? 아까 포격 있는 데가 도적일라나? 아 그럼 엄청 기네 도적 잡는 게? 금방 끝날 게 아닌가 본데. 저기 셋은 나와야지 스킬을 좀 활용하겠다. 치명타. 아 뭐야 한 마리씩 나와 재미없게 같은 몬스터만. 어 강해 강해 시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얘 뭐야. 오버킬. 오버킬 아 모르겠네. 겸치기를 많이 주는 건가? 한 4 주는 건가 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여기 먼저 보죠. 와 이거 뭐야 3마리인가 봐. 아니 그 끝은 알라나? 어, 인상적인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을 접근한다. 아 뭐야 어 떠나봐.
일단은 잡고 가죠. 저 금색도 메인인 것 같고. 아, 뭐 클릭하는 거에서 쉽게 잡을 수 없나? 골레미가 너무 약해. 너도 좀 심각하다. 어떻게 된 거냐? 하긴 딜은 비슷했지. 골렘이 더 세네 이번엔. 인던. 레벨업. 분노의 파도 잠금 해제. 아 이거 좀 약간 물리겠는데 하다 보면. 이길 있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접근 금지야 뭐야? 또 이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이동해. 저거 잡고 오죠. 들어와 들어와.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뭔데? 뭐 스킬 좀 써볼까 그래도? 모든 적을 공격해서 마법 피해를 준다. 마법 피해를 줘? 야 이거 좋네. 데미지가. 적들 턴다 돌아간 다음에 때리네. 그러면은 보호를 한번 해봐. 넌 때려. 할 것도 없잖아. 어우 야. 어우 야, 보호 안건 놈만 때리는 거 보소. 분노의 파도. 야, 겁나 센데. 배빵. 보호막은 유지해주지. 아, 좀 애매하네, 스킬이. 아, 뭐야. 아, 웨이브구나. 야, 이거는 좋은데, 아, 이 정도 나와야지. 그렇지. 불리치. 넌뭐 쓸래? 얘 일단 때려. 앞에 있는 거슬려. 감히 앞에 나와, 박쥐주제. 거미도 아니고. 거미도 이제 체력 갱신 되겠네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게 때리는 건? 아, 너무 한거 아님? 뭐 일부러 얘 때리는 건가? 얘가 좀 때릴 만해서? 한번 써볼까? 아, 뭐야? 이거 다 같이 걸려? 아, 다 같이 걸리는 거였어? 아, 몰랐지. 분노의 파도 하나 잡고 가죠. 강화민 약화가 이제 보인다. 전율 철권으로 얘 다져놔. 이거 좀 위험해 보이니까 마늘 좀 쓰죠. 아, 야, 그거, 야, 잠깐만. 3 채워준다는 게 진짜 3이었어, 약간. 아, 뭐야? 120. 방패 후려치기. 방패도 없는데 무슨 방패 후려치기가 있냐? 난사. 300. 좋아요. 저기, 인스턴트 던전 들어가서 회복하면 되겠구나. 능력으로. 야영 조사. 이게 모니카 야영진가 보네. 야영진 조사를 이렇게 화려하게. 이거 뭐야, 얘는 스킬. 빨라지는 건가? 회복하고요. 뭐야. 뭐 함정 같은 거 있나 본데, 저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경계하면서 움직이자. 누군가 있나 봐. 누구야? 도적이 머물다 갔나? 왜복이야? 걔가 도적이야? 은신한 건가? 아, 은신해서 못 때리나 보다. 야. 얘는 칼 반격 데미지 같은 거 있나 보네? 아, 역겨운데, 이거는? 난사 좀 보자. 난사면 원거리 스탯니까 내가 안 맞지 않을까?
어, 입 때려지네? 난사는? 너는 때려 그냥. 어, 그렇네. 체력이 다네, 3. 방패 우려치기 뭐야? 와, 보호막으로 전환한다고? 오. 나중에 씁시다. 잽. 야, 튼튼하다. 엄청 튼튼하네. 아,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8번의 피해를 나눠서 맞추네. 저기 한 명 남으면 더 세게 박히고. 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어,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친구. 어, 은신 풀렸다, 너. 너는 왜 체력이 나오냐? 첫 만남인데? 우리 산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분노의 파도가 31이니까 못 죽이잖아. 깔끔하게 하나 잡고 가자. 아, 가축전 이거 좀 애매한데, 느낌. 뭐야, 왜 또 너야? 잽. 아, 얘는 어차피 죽으니까. 지금 전에 못 죽이나? 35? 아, 얘는 뭐 잡을 수 있는 게 없네, 기술로, 한 번에. 애초에 기다려야 되지? 오, 야, 치유포. 와, 히트수 좀 봐. 오, 야, 세상에, 실드 그냥. 뭐 이걸 못 죽인다고? 난수였구나. 배빵. 절단기 튼튼하다. 뿌려 쳐봐, 한번. 야, 때리는 모션 다양한 것 봐. 가충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게 가충전이 40이면은. 아, 됐어. 그냥 평타나 때려. 써보고 싶은데 각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나중에 나오는 스킬도 센 것 같은데, 굳이 저걸 쓸 필요가 있나? 40이나 손모에서? 평생 안 쓸 것 같은데. 난사로 마무리하죠. 너희 넌 안 때려도 되잖아. 난사로 마무리해. 오, 멋진데. 큰일났다, 졸립다. 야, 오늘 길게 달렸는데 뭐야, 편지 칼 뭐야, 편지 뭐야, 편지 뭐야, 피투성이 편지 뭐야. 외부인 우릴 말하는 거, 전처 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쓰여있고 마을 대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 복잡해지는 것 같아. 전령을 찾아야 된다. 사이클론 덧댄 가죽 조끼. 저거는 딱 장비 누구 건지 보통 나오죠. 공격력이 자꾸 떨어져.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이게 무기 데미지고 추가 피해가 따로 있네. 자기 것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추가 피해는 떨어지지만 데미지가 12가 올라간다. 좋아, 열심히 싸워보자고. 어, 회복력 좋아. 덩치 덩치 가자, 빨리. 어이, 멋있구만. 올라가서 대화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다시 가라 그럴지도 모르니까. 건너편에 있는 상자 거슬리는데.
주인공이 제일 별론 느낌이 든다. 로봇은 힐이라도 해주는데. 얘기 좀 하자. 편지 한 장 뿐이었어. 한번 해보자고. 야, 얘는 혼자서 내쫓아낸 거야? 세네. 하긴 그 차가 세. 도적은 별로 안 셌구나 이번에. 다른 건요? 외부인이 우리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강철 전초기질 얘기하는 거야. 금사유세야. 여기 열쇠가 있어. 쓸만한 게 있으면은 사봐라. 업그레이드. 여기 많이 들리나 보다. 쇼컷도 많은 거 보니까 업그레이드까지 있네요. 뭔가 엄청 싼 거 같은데? 아, 저 무기가 진짜 비싼 건가 본데. 성능도 엄청 낮고. 혀 막고 있는 것 봐. 추가 피해 방어력. 자연의 손길. 체질을 강화한다. 추가 피해 지구력. 장비 제작하는 법을 알려준다. 가죽 조각. 별 거 없는데 이거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지. 이거 사자. 오, 두 개 살 수 있네? 좋아. 손가락이 10개인데 반지는 몇 개 낄 수 있나? 하나밖에 못 껴? 일단은 전사님 주죠. 전사님 메인 딜러니까. 그리고 니가 껴라. 이 골렘은 체력이 너무 없다. 덩치가 저런데. 뭐 팔 수 있는 거 좀 팔죠. 한꺼번에 못 파나? 아, 좀 불편하다. 저기 나 좀 내보내줘. 뭐야? 대화 왜 있어? 간문 지나가는 도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겨운 놈들은 아닐지 모르겠어. 약병을 받아. 오, 야, 뭐야? 부활 약병? 이 녀석 도와주잖아. 힘의 약병. 아, 잠깐만. 다 봐야지. 약병이 되게 가성비가 좋나 보네요. 가격이 엄청나네요. 가성비란다. 성능이 좋나 보네요.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지. 저렇게 비싼데. 빈병도 20원에 팔아. 이제 이건가? 열어줄래? 여기 아니고. 아, 위로 가는 건가 보다. 마을 위로. 그러면 아래로 가야 되잖아. 어차피 서브 퀘스트를 따로 줄라나? 그럼 일단은 메인을 위주로 하죠. 솔직히 난이도도 낮고 그냥 메인 위주로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극한의 이득층은 접어두는 걸로. 얘네 스토리 보여주려고 일부러 쉽게 만들었나봐. 평가 좋은 것도 사실 쉬운 게임이 평가가 좋거든요. 어려우면은 막 욕먹거든요. 평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게임이 쉬운 거지. 어렵게 가자. 직접 맞아봐야 알겠나. 이거 못 때리나 그럼 아예? 숨어있어서? 개사기네? 광역끼 때릴 수 있네. 웃긴다 이거. 오, 공격력 증가 5%? 5%는 심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방어나 해. 방어하는 게 베스트다. 얘만 안 맞으면 돼. 집중을 한다고? 아, 나대네 저새끼. 집중을 하긴 뭐 집중을 해. 집중해도 별거 없죠? 체력 260이죠? 와, 체력 엄청나네. 반지의 효과인가? 반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 60? 이번 한 바퀴로 잡을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제
검사님이 데미지가 센데 저건 안 되겠지? 이미 아이템 바꿨잖아. 잡을 수 있지? 믿는다? 어차피 너 스킬 쓰면은 얘가 먼저 때릴 거야. 민더 나는? 아, 수준. 아, 집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배빵, 이놈아. 내놔. 페어는 그리 멀지 않아. 전초기지에 오래된 기착지가 분명해. 아, 근처 기지가 있다는 말이지. 찾아봐야 될까? 현실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어우, 저건 뭐냐? 들어갔다 가자. 이게 좀 센 게 나올라나? 녹화는 2시간 단위로 끊어야겠다. 잠깐만, 오지마! 뭐하는 변태야? 야, 니가 먼저 때린다고? 한번 어, 야, 208, 272? 이거는 일단은 모아야죠, 가충전? 야, 방어력도 엄청난데. 일단 모아. 장기전이야. 야, 대사 있는 거 보니까 일부러 이제 넣고 싶은 대사 있으면 체력을 늘려서 질질 끄나본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방식. 물방 까였고, 얘. 아, 사실 이제 말소가 추가 피해가 들어가긴 하는데 41이죠? 근데 너가 이제 난사가 소비량이 더 적거든요? 난사가 더 세네? 빠름이긴 한데 이건 매우 빠름이고. 그냥 때려 일단. 어차피 장기전인데 뭐. 쟤 드디어 써보나? 너의 그 과충전 기술? 욕심나는데 나. 어쭈, 체력 많아 나? 때려봐. 난사 보여줘라. 너 한번 후려쳐봐? 아, 너무 얘 능력 좀 잉여다, 솔직히 말해서. 딜이 센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보호도 뭐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얘가 먼저 때리게 될 것 같고요. 방패 후려치기 하죠. 지금 니가 계속 막고 있으니까. 너는 한 번 더 때려. 아, 다음 턴이면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애매해, 쓰기가. 야. 모션의 사랑이 느껴져. 왜 니가 실드가 보호막이 올라간 거죠? 니가 때린 거 아니었냐? 전투의 칼날. 능력 증가? 증가하고 바로? 아, 에반데? 이거는 파도가 났다. 아, 가장 큰 피해 입은 영웅이야. 이거 괜찮네.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지만 체력이 낮으니까 좋다는 거 아니야, 그냥. 웃기는 놈이네, 이거 진짜. 잽 때려봐. 죽겠지, 이거면? 이거 이 정도는 잡아야 57은? 아, 개쓰레기. 이것도 못 잡아? 가충전 그렇게 많이 쓰고? 아, 심지어 다음도 얘네? 야, 강했어. 제법이었다. 어차피 난 로봇으로 채우면 되니까 골고루 때려줬구만. 채우기 좋으라고. 야, 경험치 좋아요. 이상하게 소름 끼치는 놈들이다. 빨리 찾아가자. 야, 한 명한테 이렇게 천 맞으면 어떡하니? 몇 명인데 지금. 한 명은 또 이제 로봇인데, 무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거 제한이 있네. 회복이 안 되네. 쉬어야 되네, 한번. 야, 뭐 쫓아오고 그래, 부담되게. 이리 와봐. 한꺼번에 덤빌 생각 없니? 식구들 불러와봐. 어, 뭐 있다. 뭐야, 이거.
야, 고작 72로? 넌 이미 졌어. 개빵. 스킬 쓰기 전에 죽인다. 어, 너 세졌냐? 왜 이렇게 잘 버티냐? 뭐냐? 아, 잠깐만. 전율의 철권 잡을 수 있니? 아, 어차피 넘어가지. 아, 복잡해, 게임. 근데 독은 중첩이 되네요. 아까처럼 3연타 하는 적이면은 회복 30 되는 것도 9회복 되고 그러나? 잡아. 독 풀려 있어야 된다. 아, 이게 낚시구나. 적당히 넣은 다음에 낚시, 아. 아, 그래? 특이하네. 일단 낚시를 넣으래요. 뭐야, 어떻게 써? 왜 안 써져, 이 키. 아, 가까이가 쓰는 거야? 던져서, 이거 이제 WSD로 가져온다고? 내놔. 내놔, 뭐해, 내놔. 뭐, 왜 이래? 뭐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월척. 창피라미. 낚시 좀 할까? 좀 졸린데? 큰 거 좀 줘봐. 아, 피라미 말고요. 꺼져. 아니네. 꼬리가 두 개였네. 피라미가 아니네. 어허! 촉수조개? 조개가 이걸 왜 먹어? 아, 저 큰 거 좀 탐나는데, 이거? 뭐야, 저거는. 해파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북이야? 진짜 거북이네? 바다 거북이야, 그것도 심지어. 그러면은, 바다 거북이 적 사이즈면 얜 메갈로돈인가? 이건 뭐냐? 아, 뭐, 아, 자,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거 위치네, 그냥. 세게 던지는 그게 아니라. 알아서 물어봐. 그러면은, 오히려 짧게 던져야 되는 거네. 나는 약간 이제, 이게 버티는 게 있길래 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아. 그럼 짧게 던져, 짧게. 여기. 덩어리 와! 물어! 덩어리! 거북이 말고, 아, 수준. 이거 무게 같은 거 제한 없잖아. 저 뭐냐? 가재냐? 얼쳐. 크랩.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먹어치우겠다. 내놔. 스쿠터? 뭔데 저거는. 이리와. 니 입 앞에다가 태놨다. 야야야야, 뒤에 있는 놈 빠져. 그렇지. 아, 아니야. 아, 뭐야. 도전까지 다 했어. 줍줍. 말할 수 있다고 알려지네. 야, 뭐 좋은 거 나왔나 본데. 보라색인데. 너 하나 남았지? 메갈로돈. 컴. 컴. 아, 너는 관심이 없구나. 간다. 나도 관심 없어, 이씨. 이게 무엇인고? 이끼 덮인 유물 조각? 유물 조각이야. 안 좋은 징조인데. 그린비어드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 도중에 이걸 찾는 건가?
다 모으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 갖고 있으니까 다 모으기 위해 도적과 싸우겠죠? 도적도 공격을 해야 되고. 아까 여기 있던 애는 이거 저거 찾으러 온 거였네. 저거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거 뭐야, 근데. 비꼬듯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눈 하나로 열 방법이 없어. 수수께끼 같다. 나중에 다시 와야 된다. 나도 스켈레톤이랑 싸우고 싶은데 스켈레톤이 안 나와. 나 상자 먼저 먹어야겠다. 들어와. 헤어 거미 30. 와일드 거너. 야, 이상한 거 있네. 거미 먼저 잡아야겠지? 아니야, 거미는 분노의 그 파도로 잡고, 얘 잡아. 얘는 반격이 없구만. 분파야, 분파. 불 잡겠다, 이거. 15 데미지, 14 데미지. 뭐 하냐? 야, 와일드 코너 죽었어. 경험치 내 거죠? 아, 왜 이렇게 느려져? 어우, 겁나 쎄. 잡은 거 같은데? 약하네, 와일드 거너가. 칼 달린 놈이랑 다르네. 오버킬. 오, 야, 동시에 랩업? 경험치도 다 비슷하네, 이제? 왜 게리슨이 더 적지? 뭔 일이 있었지, 내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거 같은데? 새로운 스킬 보고 싶으니까 빨리 싸워보죠. 숲의 고리. 오, 반지다. 신속이 올라간다. 야, 로봇이 반지를 껴. 로봇은 힐러니까. 힐러는 빨리 가야지. 이거 뭐야, 누구 거야? 아니, 너 이거 힘의 건틀렛 끼고 있는 놈이 아이템 변경이 된다고? 아, 장갑을 끼고 위에다가 건틀렛을 끼나 보구나. 웃기는 놈이네, 이거. 아, 나 상상도 못했다. 아, 뭐야? 아빠 거잖아! 야, 뭐야, 이게! 고대 장갑, 아빠가 남긴 고대 장갑. 도적 장갑한테 밀렸고요. 수준. 대체 이 포탈은 어떻게 여는 것이냐. 함수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지금 못 여네, 그냥 아예. 도적이나 잡자. 저기도 있네. 나중에 가는 길에 잡고, 지금은 돌아가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 글쓸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방송 화면에다가 텍스트를 쓸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똥 싸러 감. 가죠. 어디 보자. 건투글러브로 바뀌었어. 나 3연타 가능하니 너도? 하긴 그럴 걸 바랄 건 아니다, 내가. 야, 와일드가 너 겁나 약하죠? 빵! 빵 짜샤! 방어나 헷! 야, 중독 이스텝 극혐이죠? 빵! 어디서 인마, 어? 한 바퀴 돌리면 딱 죽겠구만. 내턴 돌아오면은 다나보다 체력이. 그니까 무기 바뀌는 건 좋네. 게틀링건도 모습이 바뀌는 건가? 레이저 무기 같은 거 생길라나, 나중 가면?
살짝 기대되는구만. 지금 대장이 게리슨이야. 뭐야? 폐허가 되었지만 과거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을 것이 분명하다. 오래된 건물로 걸릴듯이 있기 주변에 섞여 입구 주변에 짠내가 맴돌고 있으며 도적단이 함께 숨어들어 약탈자들과 혼자들이 구대 유적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된다. 아, 영웅으로 가자. 전설 한번 가? 던전이 초기화된다. 뭐 저장 기능 없어 이 게임? 뭐 저장을 안 했는데 내가? 저장하고 메인 메뉴로 나가기. 계속하기. 로딩 빠른 것 봐. 그럼 전설로 가자. 뛰어난 베테랑 플레이어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디자인된 모드입니다. 파티 모드 당하면 전체 초조해야 됩니다. 전설 모드 도전하시겠습니까? 덤벼! 어디서. 한국인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김치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힐도 두 개나 있다고? 아, 저 때리는 거 혹시 데미지 넣는 건가? 필드 몬스터한테? 전초기지구만. 불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소심성 없이 접근했어. 내부 저항에 대비해야 돼. 준비는 항상 되어 있지. 아, 뭐 해야 되나 본데 저항. 들어와. 녹화 한번 끊어야 될 거야. 생방송은 그렇다 쳐도. 아, 야, 근데 너 센 놈이잖아. 아니겠지? 도적 싸움꾼인데 이번에? 데미지는 똑같아. 우리 조금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아, 아까랑 비슷한가 본데? 아, 오동놈이 아니었구만. 일단 때려놔. 가르게 해놔. 이걸로 물리 추가 피해. 나도 무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타까리 하거든요? 방패로 치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뭐야, 스킬 쓰는 거야? 넌 뒤졌다. 평타다. 누워있어. 장갑도 좋은 걸로 빨아서 줘. 바깥기계 경험치 좋아. 이거 어떻게 못 가져가니 뭔진 몰라도. 아, 슬라임인가봐.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거지? 데미지 들어간건가? 어, 들어갔어. 6 달았어. 6. 이거 이상한거 걸려있는데? 아, 기절하네. 야, 이거 좋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좋은 거였어. 와, 체력 엄청 많아. 기절 풀린 거야? 어, 기절 한번 하면 연속으로 안 되나 봐요. 스킬 쓰겠지? 그러면은 뒤로 몰려있는 동안 난 때릴 수 있고. 그치? 스킬 쓸 거지? 아, 개치사한 놈. 스킬 바로 쓰는 것 봐. 신속 펀치. 이거 바꾸자. 너가 신속을 가야겠다. 딜러니까. 굳이 힐을 쓸 필요가 없네. 그리고 저 녀석이 그 과충전이 많이 되니까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딜러가 과충전도 많이 받으면서 딜도 계속 꽂는 거야. 나머지들은 이제 체력 빵빵하고. 게리슨 너 기대하겠어. 버려야 되나 이거? 아빠 유물? 아빠 왜 성장 장비를 주지 않은 거예요? 레벨 5짜리 주제 혼자 덤벼? 지금 뭔가 하려 그러는데.
아이 어차피 맞겠네. 그러면은 방어해. 어차피 다음 턴이면 잡을 거 아니야. 한 바퀴 돌리면은. 막은 효과 살짝 본 거 같아. 좋아. 마음에 들어. 배때기! 오, 대포! 야, 이게 아이템 그거구나, 주는 거. 데미지 보고 정하자. 124, 96, 100. 야, 124라고? 너가 먹어야 되잖아. 신속이 크게 차이가 안 나네, 의외로. 그러면은 가성비 생각하면은 얘가 이제 과충전은 빨리 차니까 때리면은 가자. 뭐랄까 별 차이도 없는 거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의 한 구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났고 반셀로 왕은 자신의 군대를 다시 배치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황철전초기지와 군사들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일은 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화가 갑자기 감소한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많은 만화가 잠깐만요. 옆으로 밀어놔야지. 내가 안 보인다. 녹화되고 있는 게. 만화 우물이 생산량 감소하거나 말라버렸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이 생기자 소금의 화물들은 아직 섬의 만화 쪽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섬의 만화가 줄어서 그걸 위해 싸우고 있다. 에너지 윙윙거리는 큐브다. 몇몇 상자 할 수 있다면 취하라. 힘을 얻으리라. 상자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야. 사이클론 줘봐 이거. 이거를 주면은 내가 갖고 있던 아이템을 주면 아 다른 지역으로 순간 이동했어. 저기냐 여기냐인데 일로 가죠. 모처럼 건어 잡았으니까. 열어. 어 로딩 빨라. 로딩이 없어. 아 누나. 어 뭐야 데미지 입냐? 기다려 기다려. 뭐야 이거. 경험의 성소. 어 버프네. 비켜. 제 근처에 있으면 못 써. 양피를 손에 갈겨 쓴 일지다. 장군과 마주쳤다. 복귀한 장군이 달라졌다고 지그린 소리 들었지만 나는 헛소리라 생각했다. 진작에 받으려 할지 모르겠다. 장군은 새 갑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것은 갑옷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전초기지 헤비와 헤블 아래 그것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빛났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게 두통이 생기했는지 했다고 하고 싶지만 아마 숙취 때문일 거다. 칼로토스. 아 글이 너무 많아요. 특별한 감옷이 있어서 그게 지금 위험한 것 같다. 뭐 이거죠. 아 뭐야. 잠깐만 잠깐 타임. 빨리 와 빨리 와. 이기서 긁어줘. 아 야 얘네 센데? 아 도적은 약해. 은신이기도 하고. 이거 만화를 좀 써야 되나? 아니야, 싸워봐. 이 정도에서 굴복할 내가 아니야. 부활 포션도 있는데 뭐. 자, 잠깐만. 우리 턴이 먼저야? 후려치기 해. 세대 맞으니까 자연의 혜택을 가자. 실드 걸어놓으면 버티겠지. 이젠 피격수가 많으니까. 우와 버텼어 힘들게.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써야겠다. 아! 이거 스킬 써야겠다 이길라면은. 아이 망했네. 도적을 때리는 게 낫겠지. 도적이 더 세니까. 아, 근데 싸움꾼이 엄청 약해졌다 뭔가? 혼자라 그런가? 아 둘이라 그런가? 한번 써봐.
너가 아, 고친 거 하고 바로 때리나봐. 아, 장난 아니야? 이름 살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너 회복이 벌써 풀렸냐? 아, 일단 실드. 힐할까? 힐해? 힐량이 많으니까 뭐. 와, 진짜 데미지 세다. 미친놈이야. 하지만 힐량으로 버텼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번 거 한번 돌리면 나 위험한 거 아니야? 난서 쓸까? 난 써. 죽 떨었어. 아, 잠깐만. 뭐 썼어, 지금. 뭐 이상한 짓 했어, 지금.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웃기지 마. 뒤져, 진짜? 이겼다, 이건. 이겼다. 야, 주인공 성장한다. 겸 속식이다. 이거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나 이제 겁나 세다. 어, 그럼씨 다 나눠 먹네? 그렇게 활약했는데. 야, 잠깐만. 어, 개 놀랐네, 씨. 한 번 더. 왜 그래. 이거 뭐야? 아. 지나가. 어, 진짜 세네. 제대로 해야겠는데. 대충 죽이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빨랐어. 이번에는 저번에 걔보다 훨씬 빨랐다. 죽어서 경험치 상승이 없어졌어. 주인공만 있어, 지금. 그리고 자연의 손길이 좋네. 당장은 이게 좋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낫겠어. 무슨 신속이야. 이거 해도 1.2% 올라가더라고요, 속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저거는. 뭐야, 저거. 낚시 안 해. 뭐야? 죽었어? 폭탄 같아 보이는데, 디자인이? 잠깐만, 폭탄이라고? 다른데, 근데 장군 복귀하려고 뭔가를 달라졌다고 불평을 섞어 떠들어냈다. 대면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는 것은 모른다. 진짜 전쟁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준지 모르니까. 여기서 전투를 겪긴 했지만 너무 읽기 귀찮아서 막 읽고 있어. 아, 너무 읽을 거 많아. 아, 수년 내 걸친 요새로 누가 여기 원래 있던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아까 갑옷도 그렇고. 침패도 길을 잃을 것이다. 난 길 잘못 들었죠. 10년 넘게 해서 요새안을 볼 때마다 새롭다. 장군의 마음에 감기가 자리했을지도 모른다. 저기는 뭐 없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가 맞나 보다. 내가 놓친 건 아니겠지? 저 상자 내가 먹었죠? 한 번 더 보자. 예쁘게 생겼잖아? 너무 충격이야. 설마 시계 맞을 줄 몰랐어. 저기 있다, 상자. 감히 내 아이템을 가져가? 요새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강철 전초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최종명령이 내려왔다. 섬에 남은 만화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반셀로 왕이 처리해야 할 분쟁이 전면이 되었고 한때 중요한 섬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군대가 철수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은 만화를 차지하려고 추출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출몰한 범죄 집단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철수 섬과의 주 연락망이 근본적으로 단절되었다. 그래. 그러하다.
사이클론. 지구력 떨어지고 치명타가 올라가네? 장착해. 싸우는 게 낫겠지? 아, 뭐야! 뭐야! 아, 그런 것도 돼? 보면 볼수록 어메이징해 아주 그냥. 그리고 처음 보는 놈이네? 난 그 도적 암살자인 줄 알았는데. 가르기 신속한 일격. 너 앞으로 방어해라. 얘만 노리네. 디릿에서 노리나 봐. 체력이 같은데 방어력도 차이가 좀 있나? 하지만 죽었죠? 또 승리를 거뒀군. 아, 이거 보스 같은 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엄청 셀 것 같은데? 아이템으로 회복해두자. 던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도 있어? 아, 뭐야? 자, 하나 가르고 가자. 어차피 도적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 뭐가 저렇게 세냐? 이번엔 가운데가 맞았네? 쟨 맞을만해. 너도 빨리 체력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강한 도적인데 과충전을 쓸 때가 됐어. 저 템포면 어차피 두 바퀴 돌려야 되니까 해보긴 합시다. 아, 이거 왜 저렇게 회복률이 낮은 거야? 그렇지. 자신의 보호막은 스스로. 다음 바뀌면 딱 킬 나겠는데. 이 정도는 잡아야지. 그렇지. 딱. 전사는 중간에 과충전하고 평타 한번 때리고 스킬 한번 넣어줘야겠네.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네. 레벨업 하면서 풀피 될 테고 다음에. 좋아 좋아 좋아. 뭐 나왔어. 추가 피해랑 지구력. 지구력 얼마 차이 났는데. 이거는 너가 껴야겠다. 쟤들은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아, 레벨업을 하고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얘는 잡으면 할것 같은데, 외로? 제로 레벨업을 하고 풀로 채우면 되니까. 제가 좀 강해서 좀 그런데. 혼자지? 강해도 혼자면은 비벼지지. 레벨업 하면 어차피 만화 풀로 되니까. 자연의 혜택, 피치의 파도로. 딜 좀 봐. 약한데? 레벨업 못하는 거 아니야?
데미지가 약하지가 않구나. 아, 너도 스킬 써야겠다, 야. 어우, 야, 강하다. 야. 쯧! 레벨업 해야 된다. 그렇지. 신속세척, 도발, 찌르기. 도발? 도발? 잠깐, 도발이라고? 도발 있으면 얘가 달라지거든요? 아니, 이건 이게 낫겠다. 그냥 아싸리. 길게 길게 늘어뜨려 싸우자. 과부하를 활용해서 가성비 좋게 이겨야겠어. 기대된다, 도발. 도발하고 방어하면은, 아, 잠깐만, 잠깐만. 혼자서 와! 미친놈들아. 미쳤어? 저거 쓰자. 아, 못 썼어. 아, 진짜 세다. 신속세척 뭐야? 상태 이상 제보가 있네? 일단은 복부강타 해야지. 제보 때려봐. 아프니까. 어우, 튼튼하네. 치드네. 받는 피해가 줄어들고 과충전을 생성합니다. 도발해. 도발을 한 명한테밖에 못해? 찌르기 과충전 20 생성. 좋네. 비전 질병이 뭔데? 어, 이 정도면은 상태 이상이네. 그냥 아예? 너 일단은 회복을 해야겠다. 이거는 치유의 파도를 쓸까? 아, 자연 혜택을 써. 5나 회복해주네. 이젠 도발을 해. 다음 세 번의 공격까지니까 얘는 아직 한 번도 거네? 참, 연타도 포함되나, 그 세 번에? 야, 밑에 있는 놈부터 죽입시다. 아, 이번엔 세니까 사도 쓰자. 도발은 안 떠, 상태 이상 쪽으로. 너냐? 치자. 어, 너무 센데 얘네. 어, 근데 되게 갈무리 잘했다. 야야야, 그런 게 어딨어. 아, 3연타가 다 그게 포함이 안 되는구나. 큰일났다 이거. 일단 회복이 먼저야, 다행인건. 다음 턴 버틸 수 있냐, 이거? 파도 계속 쓰자. 이길라면 써야 된다. 어, 버텼어? 지금 건어 데미지가 잘 처리가 되고 있죠? 15. 도발을 해. 아, 이거 좀 많이 좀 그시게 한데? 추의 파도를 한 번 더 써야겠지, 건어 데미지를 씹으려면은? 아, 자연의 혜택을? 근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재수 없으면? 좋아. 야! 아, 야, 죽었잖아!
어? 왜? 왜 안 때렸어요? 잘 생각해, 잘 생각해! 회복을 할지 방어를 할지인데 회복을 해도 되잖아, 지금. 회복은 즉발이야, 좋아. 자기 채우고 양념 잘 쳐. 다 밀어버려 그냥. 그렇지, 잘 씹었고. 아, 잠깐만 공격력 증가 잠깐 그거 아니야. 야, 연타 치려고 지금. 야, 이거 죽는데? 아, 그것도 애매하게 죽었어 이씨. 부활병 지금 매겨. 일단 매겨. 아, 얘 너무 세다. 너무 세, 얘가 진짜. 얘가 진짜 개깡패야. 싸움꾼은 솔직히 딜이 안 들어오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됐어, 내가. 망했어. 야! 녹화 한번 끊고 가죠. 전투에서 도망치다 40원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열받네. 킹받네. 뒤졌다. 다시 간다. 이거 초기화되면은 경험치는 다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지금 내 길을 막는 것이야? 죽고 싶은가 보군. 가르기가 그 분노 가르기가 확실히 좋긴 했는데 전사를 뭐 죽였어야 됐다. 궁수 데미지를 완전히 씹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얘도 되게 약하네. 그 주먹맨을 먼저 패야 돼. 아, 좀 스턴 주는 기술 그런 거 없어? 그 정도 기술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킹 받네. 무한 노가다 가능이잖아, 개꿀. 얘가 약하다, 솔직히 말해서. 거미가 좀 빠르네. 거미가 나보다 빠르네. 좋아. 거의 딱됨. 야, 너 왜 이렇게 빨라? 2킬로 되는구만? 아까는 내가 레벨이 낮아서 쳐맞았지만 지지 않을 것이야. 아까는 복서랑 전기충격기가 레벨이 나보다 2나 높았기 때문에 꿀렸지만 이젠 아니야. 다 뒤졌어. 전설의 보물상자 내놔.
아 레벨업은 안 했나 내가? 아 몰라. 아 나 이제 다 찼거든? 그렇지 기절. 기절 뭐야? 기절했지? 아 얘 기절했다. 쟤부터 죽인다 자극기부터. 레벨이 감히 나보다 1 높아? 자극기 주제? 금방지기 짝이 없는 녀석. 왜 이렇게 세냐? 1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야? 아 맞다. 기다려야 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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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잖아 어차피. 야 딜 좀 봐 미친놈. 좋아, 깔끔해. 이 정도면은 딱 나가서 회복기 쓰면 되네. 레벨업은 되냐? 와, 경치 많이 준다. 이거 노가다이 괜찮네, 환경이 되게. 경치 많이 주네. 재밌는데? 이거 노가다 게임이었잖아. 결국 내가 못해서 노가다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노가다 게임일 뿐. 그런 걸로. 가자. 경험치 맛있게 먹겠소. 아 이거 랜덤이었니? 아 주먹질이나 할걸. 아 도적 둘이야? 이런 무조건 가야지. 일단은 찌르고. 괜찮은데? 야 도적 둘이면은 어떻게 그럭저럭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생각으로? 독이잖아 기본이. 어 버틸만 했어. 아 레벨이 낮네. 건투가 제일 센데. 어 중독은 들어가서 아프지만 회복은 됐어. 자네 후려치기 좀 써보시게. 너는 파도 갈겨. 야! 양놈 그만 쳐! 야 센데 나보다 그냥 센데? 아디스! 그렇지. 딜 안 박히는 것 봐. 레벨 차이 겁나 심해. 로봇 가니? 야! 아 너무 세잖아. 기절을 먼저 걸었어야 됐네. 잘 생각해.
칸에 붙을까? 아하! 좋됐다. 일단 쓰러뜨렸어. 너 이 자식 가성비로 간다. 못 이기겠군. 좆됐군. 아, 좆됐군. 근데 저 데미지 안 들어오지, 도적은. 7렙이어도. 마지막 데미지 왜 저래. 일어나세요, 용사여. 아, 너 왜 그래, 미친놈아. 뒤지고 싶냐, 진짜? 야, 먼저 때리면 이겨? 아, 진짜 미친. 야, 레벨 차이가 이렇게 심해? 아. 아, 뒤졌다. 아이템 먹고 싸운다, 이제. 내놔. 힘의 약병 이렇게 비싸니? 신경 쓰지 마. 전투 도중에 먹어야 된다는 거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또 가성비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큰일 났네. 전설 라인도 깰 때까지 간다. 이거 레벨업을 좀 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용납할 수 없어. 실력으로 깬다. 집중 한번 때려. 야, 저게 안 죽어? 자, 강력기라고? 어, 오히려 찼어. 배때기. 과충전 쌓아놔. 다음의 이불을 위해서. 과충전을 쌓는다. 들어와! 찢어볼라니까. 사실 너가 수치상으로는 한 방에 나와야 되거든? 57이기 때문에? 얘 정도는 문제 없지. 신속 증가. 그렇지! 원샷 원킬 보너스. 원샷 원킬 보너스가 있어? 미친놈들. 원샷 원킬 어떻게 시키라고 저걸 보너스로 넣어놨어? 야, 이렇게 경험치 먹고 가야 되나 본데. 어, 올라가는 것도 네 마리만 잡으면 레벨업 하냐? 역시 먹어야 되나 보다. 아, 너무 혐인데요? 이거 거미였지. 거미가 약하잖아.
아, 여기는 공짜로 갈 수 있네. 내 생각 이번에 놓친다. 저 레벨이면 이길 수가 없어. 기절을 걸고 기절을 거는 짬을 생각해서 그냥 과부하 싸우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냥 강타를 박아야 되네. 순간적으로 너무 져서 안 되는 줄 알았네. 이렇게 안 먹혀서. 아, 간다. 아, 안 읽은 거요? 이건 재앙이다. 버림받은 섬에 발을 든 순간 재난이 덮쳐왔다. 처음에 상륙 싣고 불어닥친 갑작스러운 돌풍이었다. 아, 이 해안의 배들이 거의 부서져 버렸다. 신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다. 내부에서 답을 찾은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엉망이 된 지혜뮤지에서 길을 찾을 사람 또 있을까? 이거 깬 다음에 왠지 너무 쉬워질 것 같은데, 게임. 금이 있다. 잠깐만, 자, 야! 아, 무슨, 은신한 애가 덤벼, 미친놈이. 근데 5, 7이면 잡을만해? 이건 이게 맞겠다. 고래부터 죽여. 이번엔 방식을 바꿔. 버틸만했어. 버틸만했어. 그래도 아프긴 하네. 야, 뭐야? 제일 강한 7레벨이? 이렇게 쉽게? 아, 야! 그건 아니죠. 추절 좋아요. 정답이죠. 거의 안 달았고요. 레벨업이 답이야. 레벨업만 하면 돼. 의외로 빡빡해서 재밌는데. 아, 아래로 가야 되네. 13원. 돈을 꾸준히 모아서 모든 걸 내 뜻대로 돌리고 말겠어. 저 돈 탐난다. 탐이 나요. 어디로 가는 거니? 마지막 거다. 아, 답을 찾았다. 그리고 불안해졌다. 왕은 이곳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소속성은 그렇지 않다. 왕은 이곳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도적들은 그렇지 않다. 놈들이 매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양이에 사냥당한 쥐처럼 요새 주위로 숨어들어야 했다. 이걸 쓰고 있는 지금도 내가 숨어있는 골방 너머에 도적들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더 가까이. 다 모았는데 뭐 주는 거 없나요? 좋아, 기절. 6, 5레벨이야? 6, 5레벨이면 그냥 싸워도 되겠지? 하나 기절이고. 야, 걔를 왜 때려? 멍탱이 방탱이야.
아, 이번에 잡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 어차피 타이밍이 안 맞겠구나. 찌르기 해서 죽겠지? 아이, 괜히 도박하지 마. 남아있는 거 써서 잡으면 된다, 이제. 전율의 철권. 전투의 칼날. 와, 아, 그것만 더 내가 빨리 때렸으면. 훌륭해. 언제나 똑같이 좋은 승부였어. 다음에 센 거 잡으면 레벨업 할 수도 있겠는데, 걸리는. 이게 무엇이 있길래. 오레벨 하나, 아, 평타선. 그럼 다음은 확실하게 모두 레업 하겠다. 센 거 만나면. 아낄 필요가 없구만. 배빵! 와, 센데. 갔다 갈까? 끝까지. 나 아무것도 없냐? 아, 실망이고요. 불러와봐. 어차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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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그렇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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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렇지, 들어갔지? 청보부자 지금 죽기 직전이지? 6레벨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가 도발하면 된다, 그럼. 청보부자 평타로 잡으면 되겠네. 심하게 맞을만 했고요. 배뜨기! 뭐야, 또 나야? 이거 뒤지게 맞아야겠구만. 한 번 더 도발하라! 저거 도발 3회로 됐는데 평타 3번까지 도발인 거 진짜 극혐이야. 지금 말도 안 돼, 진짜. 파. 아, 도발 진짜 혐인데. 아, 도발 뭐 뜨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진짜. 생각할수록 개심하네 좀. 방패 후려치기 줬어. 그냥 평타 그냥 세게 때릴걸. 후려치기 말고 없애버려. 아아, 아, 이건 아니죠. 무슨 두 턴을 씹 뒤져 진짜. 겁나 아프게 맞았어. 배때기. 레벨업 했으면 됐어. 영웅 특성 잠금 해제 뭔데 이게? 전촌 튜닉 좋아. 물방 1 감소, 지구력 좋아.
영웅 특성이 뭔데? 좀 알려주고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씨. 야, 영웅 특성이 뭐야?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풀리는 거야? 아, 6포인트? 아, 포인트만큼 쓸수 있는 거네. 치명타 확률, 지구력. 체력이라는 거죠? 방어력. 과충전 추가 채워줍니다. 공격력 증가합니다. 말소가 점화나 중독 상태인 대상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자연, 치유력이 증가합니다. 치명타에, 이거 뭐 시너지가 있는 건가? 같은 라인을 찍으면은? 치명타에 3턴 동안, 치명타에 3턴 동안 38명을 치유합니다. 안정성을 늘려준다는 건 치명타 맞으면 아프니까. 뭐 죽어버리면 말짱 깡이지만. 신속이 증가한다. 솔직히 나는 신속 증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신속 증가보다 좋은 게 있나? 아, 뭐, 종료, 회복,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전투 가성비지. 굳이 하자면은, 회복도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방어력이랑, 그래도 방어력도 방어력 과충전도 좋아 보이는데, 방어력이 일단은, 내 생각에는 신속 이게 뭐, 가성비를 좀 봐야 알겠는데, 신속이 1티어고 2티어가, 방어력, 그 다음부터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체력 올려주는 거 어차피, 체력은 고정으로 올라가니까, 신속을 올려주자. 어떻게 올리는 거냐? 못 올리네, 이건 이렇게 되면. 일로 가면 신속이고 절로 가면은 또 그거야? 아, 그럼 여기 1 순차적으로 찍어야 되네? 빼자. 빼고 어차피 이거 되네. 그러면은 지구력은 좀 그렇고 어차피 지구력은 내가 아이템으로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고 퍼센트를 올려주기엔 랩이 너무 낮고 지금 치명타 확률이랑 방어력으로 가자. 5%씩 5%가 지금 의미가 있나? 해서 가. 늦었어 이미. 복수자 치명타. 치명타에 적중하면 액션 동안 공 됐어. 신속 선제권. 아, 근데 무조건 딜이지. 딜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데미지 한 번에 넣어가지고 약간 이제 한 번에 그냥 좀 화력을 땡겨서 가성비 보는 게 낫겠죠? 너는 탱커라서, 아, 맞다. 얘가 아니라 얘지. 게리슨이를 걸리지. 그래도 신속이 낫지. 아. 화력 땡기는 것도 중요하고. 도발을 걸려. 도발이 광역이면 내가 쓰겠는데. 아예 그냥 탱으로. 아, 필요 없는데, 이거. 아, 좀 애매한데? 뭐야? 야, 얘는, 아, 얘가 오히려 딜에 가깝네? 이거 차면은 약간 이제 세게 때리는 걸로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신속도 좋고. 신속이 얘는 너무 좋지. 과충전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공격도 좋지만, 퍼센트라 어차피 지금 가성비도 좀 그렇고. 신속도 퍼센트긴 한데. 애매해, 이거는. 이게 좋은 것 같다. 10% 확률로 고정 20이면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 이거 쓰고 있는 거? 7레벨부터 스킬 하나씩 해제. 15레벨 때 행동도 해제되네?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아 주먹 선딜 있어가지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박신 약하니까. 어 기절? 뭐야? 잠깐만. 기절이 왜 들어갔지? 또 기절 특성 없었잖아. 그런 거 없잖아. 치명타가 들어가면 기절이 들어가나? 자, 여기서 체조하라고? 꺼지시고요. 물약 같은 거 보충해 가라고 만든 건가? 레벨업해서 지금 체력 몇이야? 괜찮네. 이 정도면 이제 안 질 것 같은데? 이러고 치면 안 되지. 전체 6레벨인데. 여기서 전체 7레벨급 적이 나오지 않는 한 절대 지면 안 되지, 이제. 남쪽에 배가 두 척 나타났다. 비행선이다, 하나는. 어? 도적단 보고서네? 비행선이 흔들려 몇 명 떨어졌다. 걔넨 신경 안 쓴다. 아, 놈들 도망쳤다. 지원명령 더 필요하다. 놈들 놓치지 않겠다. 기부슨. 지금 뭐냐? 지도 발견? 아 이게 지도구나. M키네. 아 갈 데가 엄청 많네. 나는 한 세네 번 돌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지만 난 점점 강해지지. 경험치를 먹으며. 넌 지나갈 수 없다. 아...